성과 중심으로 늘 생각을 잘하면서 논리성을 갖추고서 목적 달성을 해야 사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게 미용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이퍼포머도 논리적으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우리 하이퍼포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매출 많이 하는 사람. 그게 뭔데요? 제가 그래도 물어봤어요. 하이퍼포머가 뭐예요? 원장님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출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다들 기억하시더라고요. 아니고요. 하이퍼포머 뭐냐면 이게 합성어예요. 퍼포머라고 해서 세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하이퍼포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퍼, 기준. 기준이 높다. 이게 하이퍼포머예요. 기준이 높다. 서비스의 기준이 높고 매출의 기준이 높고 객단가의 기준이 높고 기준이 높은 사람들. 그걸 하이퍼포머의 퍼라고 얘기하고요. 폼. 그래서 결과 또한 높다. 되게 재밌는 게 매출 잘하는 친구들이 인스타랑 블로그도 더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왜냐면 매출하는데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 근데 매출 못하는 애들 꼭 안 해. 왜? 매출을 못하니까 인스타랑 블로그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죠. 매출을 잘하려면 인스타 블로그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늘 보면 2,500만 원 이상 매출하는 친구들이 인스타랑 블로그도 늘 상위권이에요. 리뷰도 늘 상위권이에요. 돈을 아끼면 사실 돈을 아끼고 서비스를 아끼면 누가 가장 불만을 느껴요? 대상자가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원장님들. 매장에서 백바에 샴푸 좋은 거 놓고 쓰시는 원장님들 있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샴푸를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샴푸는 시세이도 쓰고 앙포레 쓰고 좋은 거 쓰면 뭐예요? 샴푸 해주는 사람이 샴푸를 대충 해줘.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거 써봤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 간의 관계가 가장 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돈은 사람한테 쓰는 거지 물건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은 사람한테 쓰는 거지 물건한테 쓰는 거 아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제가 그 오마카세 10만원짜리 그거 왜 샀냐면 4월 달에 20% 성장한 매장들은 지금 다 그걸 사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냥 장난처럼 4월 달에 20% 성장하면 매장당 내가 오마카세 쏠게 이랬는데 지금 한 오마카세를 한 50명을 사야 돼요. 제가 10만원짜리를 500만원 나가는 거거든요. 고객한테 돈을 써야 돼요. 고객한테 돈을 쓸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할인을 해주는 것 자체도 고객한테 돈을 쓰는 거예요. 왜? 원래 우리 정가는 10만원인데 그걸 6만원에 해줬다면 4만원의 돈을 고객한테 쓴 거예요. 그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6만원만 받았다가 아니라 4만원을 썼다는 전제로 봐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본주의로 볼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보는 게 매장의 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늘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성과가 되는 사람의 관계는 무엇이냐. 자, 40% 나 할인을 해줬는데 우리는 고객님한테 머리값을 깎아줬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고객님한테 4만원을 줬어요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노쇼 얘기 우리 어떻게 했어요? 노쇼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왜? 노쇼하는 사람들한테 집중할 거예요? 아니면 기분 좋게 올 사람들한테 집중할 거예요? 기분 좋게 오는 사람들한테 집중해라. 그 마찬가지로 성과가 되는 사람들의 관계, 성장이 가능한 관계로서 사람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관계라고 보시면서 사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과 관리를 조금 더 정리해서 알려드리면은요. 자, 성과 관리는요. 첫 번째는 고객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모든 부분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성과를 고객의 기준에서 보고 있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들이 고객의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디자이너라는 관점을 버리고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전문인으로 생각해 본다면
매장에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 꼽아봐. 매장에서 뭐가 가장 좋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 커트를 잘해야 되고 펌을 잘해야 되고 시술 잘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놓고 보잖아요. 근데 고객의 기준으로 보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맞아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재방문 의사가 올 수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공간이어야 된다. 이게 기준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커트를 잘해주고 파마를 잘해주고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고객 기준에선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재방에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했을 때 커트를 잘해야 돼, 펌을 잘해야 돼, 시술을 잘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성장을 못해요. 왜? 고객이 좋은 분위기를 느껴야 되고 고객이 가격적 합리성을 느껴야 되고 그래서 재방 의사가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돼야 커트는 할인이 되는데 다운펌은 할인이 안 돼. 그럼 고객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느낄까요? 합리적이라고 느낄까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 커트는 할인이 되는데 다운펌은 할인이 안 돼요. 이게 왜 합리적이지 않을까? 고객은요, 커트와 다운펌을 하는 고객들은 커트와 다운펌을 세트로 볼까요? 개별로 볼까요? 세트로 보겠죠. 근데 다운펌이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커트가 어렵다고 볼까요? 커트. 고객의 기준은 이렇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고객들한테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고객 혹시 다운펌을 할인해주는데 커트를 할인 안 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다운펌은 크루들이 와서 해줄 수도 있으니까. 할인해줘도, 할인을 안 해줘도, 뭐, 그거에 대해서 다운펌 할인해줬기 때문에 불만이다, 이건 아닌 거죠. 근데 고객이 가장 이해 못하는 건, 근데 커트는 할인해주는데 왜 다운펌 할인 안 해줘요? 이거. 커트는 디자이너가 와서 다 해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운펌은 크루들이 와서 발라주고, 그냥 정말 2, 3분이면 끝나는 건데 이걸 왜 할인 안 해주지? 실제로 다운펌, 셀프 다운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다운펌은 그렇게 고급 테크닉이 아니에요.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커트는 디자이너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이건 거죠. 그럼 만일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해준다면 다운펌을 할인해주는 게 고객 입장에선 더 맞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염색 얘기해 볼게요. 뿌리 염색하면 매장에서 예를 들어서 인턴이 있는 매장들은 뿌리 염색을 하면 뿌리 염색 누가 제일 많이 해요? 크루들이 다 하잖아. 그러면 뿌리 염색은 부분 시술이기 때문에 할인이 안 된다. 이거는 고객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원장님들한테 해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장님들이 하는 것들 원장님들이 생각하셔서 만든 거세요? 그게 아니라면 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딴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그냥 딴 데도 다 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한 걸 선택하겠어 이건 거고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우리 음식점, 커피숍, 사업 이런 거 봤을 때 다 잘 되는 데는 어떻게 사업해요? 그들만의 독창적인 무언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려면 스스로 생각해서 이게 합리적인가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메뉴를 구성하고 실제로 그거에 맞춰서 영업을 해야 고객들이 합리성이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성과가 나지 않는 조직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남의 것들 따라하는 거. 원장님들 메뉴판 만드실 때 메뉴판 어떻게 만드셨어요? 나 이거 혼자서 내가 앉아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워보고 그려보고 다시 메뉴 짜보고 해봤다, 이거.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해봤다. 나 이거 이렇게 혼자 메뉴판 다 짜봤다. 남의 거 안 보고 내가 생각해서 혼자 짜봤다. 손 들어보실래요? 그쵸? 이게 맞는 거거든.